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둘이 오면 넷이 나간다는 그곳이 맞아? 아 맞는데 아 예약 싹 다 꽉 차 있었는데 그게 다 남자들이었구나. 진짜 이럴 확률이 있나? 없지. 근데 우리가 걸린 거지. 에이. 야 한번 찾아보자. 어? 아 가자 같이. 이게 앉아만 있다고 이게 해결될 게 아니야. 가자. 아 가자고. 윤성아. 그래 동수야. 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오! 아 형. 아, 죄송해요. 아 네. 두 명이서 오셨나봐요. 네. 저희도 마침 두 명인데. 아까 내가 간다고 했잖아. 아까 내가 가라 했잖아. 좀 이따 혹시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같이 하실까요? 아 저희가 방금 와가지고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지민아 풀자. 안 될 줄 알았어. 야, 응? 내 이름 좋게 하나? 그러니까. 그 이름 뭐라 했지? 클럽 레스피야. 클럽 레스피야? 괜찮지. 풍경도 좋고 위치가 좋아. 저희가 음식 4인분을 준비해서 그런데 같이 먹으러 가실 수 있을까요? 아, 저 이따 친구 오기로 해가지고. 아, 세 명이어서. 아, 그럼 1인분 더 시켜드릴게요. 아, 아니요 죄송합니다. 너무 배고파. 조금만 기다려. 다 됐어. 맛있겠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. 혹시 소금 있으세요? 혹시 한 번만 빌려. 아, 네네네. 그러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저희 죄송한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혹시 이 황금 소금으로 제가 매운탕을 만들어서 보답해드려도 괜찮을까요? 매운탕이요? 아, 네. 두 분이신 것 같은데 저희 보시다시피 세 명이어가지고. 아 괜찮아요. 네. 아 네. 소수여도 괜찮은데 소수여. 오. 맛있긴 하겠네. 그러니까. 그러면 로맨스보다는 친구처럼 같이 노는 건 어때요? 네 한번 얘기해 볼게요. 네. 나 오지. 네가 한다며. 아. 조용히 해. 자신 만만 있게 안 돼. 어, 몰라. 아니야. 저기요. 네? 네, 네. 저희 들어가도 돼요? 아, 그 들어오려면 아무 데셔야 돼. 와! 아, 매운탕 왔어요. 네. 야. 맛있겠다. 뒤에서 요리 연습하네? 비주얼 미쳤는데? 얼른 맞아. 얼른 드세요. 있어? 아 이거 이거 숟가락 있어요. 나 숟가락 수저. 아니 솔직히 고등학생인 줄 알고 안 가려고 했는데. 22살이셔가지고 좀 놀랐어요. 아 저희도 두 분 봤을 때 연상으로 보긴 했는데 아. 한 23? 그 정도로 봤거든요. 아 절대로 연하로는 안 보셨구나. 양심적. 아니 사진이 실물로 못 닿는데요? 사진이 더 낫다는 말 많이 듣는데. 아니 실물이 훨씬 더 낫대요? 아 진짜요? 진짜 실물이 더 왔다니까요. 뭐하냐? 아유 진짜 떡볶이 사고네 이거. 너가 만들었으니 거 사고지 지금. 그니까 교통사고 났어. 근데 이걸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? 날씨가 추워져서. 이 얘기를 왜 하냐고 내가 지금. 맛이 없어요. 네. 사실 저희가 그 연애를 하고 싶어가지고 둘이 오긴 했거든요. 그니까요. 다 남자들밖에 없길래 예비군 모임 온 줄 알았네. 나 담배 좀 하나. 오케이. 방금 폈잖아. 아 혼자 어떻게? 아 그만 올게. 아 나 혼자 그럼 어떡하라고? 2대. 그 저희 그 술 게임 할래요? 셋이서? 술 게임 어때? 술 게임 술 게임. 셋이서 무슨 술 게임이에요? 그럼 우리 둘이에요. 둘이. 좋아요. 혼자 계세요? 뭐 할래요? 와 오늘 너무 완벽해. 날씨랑 막 분위기랑 아 너네랑 가서 너무 좋아. 조싸 조씨 여자 버전이네. 아 오빠 그럼 너네라면 우리도 포함이야?
생각 좀 해볼게요. 사실 되게 무서운데. 자, 자, 잔 들고. 현아가 뭐라 했더라? 아, 날씨와 분위기. 현아 또 뭐라고? 너네랑 와서 너무 좋아, 좋아. 너 진짜 재미없어 방금 전에. 미안해. 이렇게 했는데 어떡해. 짠하자. 어, 짠. 짠. 술 다 떨어졌다. 응, 편의점 갈까? 그럴까? 우리 이제 자러 들어가려고. 갑자기? 내일 운전은. 아, 그럼 너네 놀다 와. 아니야, 가자. 가야지. 그치. 가게? 잘 놀았어. 어허. 안녕. 재밌었어. 가. 아, 그. 너네 그 아침에 내일 그 라면을 너네가 끓여놔. 어. 가. 가라. 어떡할 거야. 자자. 물 자. 똑똑. 소금 돌려주러 왔는데. 간 거 같다. 어? 간 거 같다. 와. 아이. 갔네, 갔어. 갔네. 떠나셨어. 나 때문이야, 이게. 왜 나 때문이야? 네가 말 이상하게 하니까 지금. 너 무슨 말 이상해? 네가 이상한 드립치고 그러니까 지금. 너가 말을 90% 아니 분위기 다 좋아하는데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뭔 분위기가 좋아? 네가 말 그렇게 좋아하시고